안녕하세요. 국화소리 카페 강창학입니다. 오늘은 기초 입문생을 위한 손나 만들기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손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대작을 위한 손나 만들기 또는 소극 분재에서 석부 특작을 위한 손나 만들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재배 환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손나는 국화 전용 하우스에서 재배를 합니다. 재배 하우스는 지온 가열 시설이 아니고 기온 가열 시설 하우스입니다. 기온 가열이라는 것은 하우스 안에 공기를 가열 따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우스 안에 합은 높이에서의 공기 온도가 야간 온도가 10도씨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분 속에 뿌리가 활성화되어서 그 위에 줄기가 겨울에도 무럭무럭 자라게 해야 합니다. 또한 이때는 겨울이어서 낮의 길이가 짧은 단일 기간입니다. 그래서 전등 조명 처리를 해서 장일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우스 안의 환경이 여름 하지의 환경과 같도록 기온을 가열하고 일장을 늘려서 조절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우스는 겨울 동안 보관하는 곳이 아니고 한여름과 같이 무럭무럭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손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원론을 알아보겠습니다. 손나무종으로 특작 재배를 합니다. 손나는 공해를 받지 않는 제3세대를 앞당긴 새세대 국화입니다. 활력이 강하고 병충해에 저항력이 강합니다. 꽃 색깔이 영롱하고 줄기와 잎의 선도가 높습니다. 다른 대작 손나는 줄기가 주제입니다. 500송이 이하도 물론 하면 좋지만은 500송이 이상 천년작에서는 반드시 이 손나를 이용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극 분재 손나는 반대로 뿌리가 주제입니다. 보통 석부보다 두배 이상의 긴 뿌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손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친주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삽목과 같이 7월에 삽수를 채취해서 삽목합니다. 발근하면 삽목포트에 1차 가식을 하고 2주 후에 5호 소분으로 2차 가식을 합니다. 이 포기를 우리가 친주로 사용합니다. 먼저 총론으로 요약을 하게 되면 친주에서 손알을 받으면 동기싹을 받으면 손화가 되는 것이죠. 지금 포터에 옮겼으면 폭이죠. 여기서 동지싹, 새싹을 받으면 우리가 손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원줄기를 한꺼번에 잘라버리면 빠르고 편하지만 그렇게 하면 국화의 활력이 갑자기 저하되어서 침체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11월 1일경에 꼭대기 순지르기를 해서 국화의 활력을 1차적으로 아래로 뿌리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12일 후에 다시 줄기를 자릅니다. 줄기 몸통 자르기, 동절이라고 하지요. 줄기 자르는 것은 적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꼭대기 순을 자르는 1차 적심을 하고 15일 후에 2차 동절을 해서 또한번 활력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두 번째 동절, 세 번째 동절을 해서 순차적으로 활력을 아래로 내려주어서 밑둥에서 동지싹을 발생하도록 충동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손나인 것이죠. 그러면 강론으로 펼쳐서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초에 친주를 1차 적심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15일 간격으로 2차 몸통 자르기, 3차 몸통 자르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아래로 활력을 내려주어서
제일 밑에 나오는 새싹을 우리가 섰나라고 하는 것이죠. 10여일 후에 2차 통제를 합니다. 몸통 자르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아래로 활력을 내려주면 얼마 후에 뿌리 쪽에 보면 움터오는 새싹이 이 줄기 밑둥에서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손나가 아니고 이것은 겟싹입니다. 겟싹, 겟눈, 겟싹입니다. 동기싹은 그 아래 뿌리 뭉치 근건부라 그러죠. 이 근건부에서 올라와야 이것을 동기싹 또는 손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10일 후에 다시 몸통을 자릅니다. 3차 통절이죠. 통해서 또 한 번 아래로 활력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손지가 이렇게 부쩍 길게 자라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줄기를 진주의 원줄기 모두 다 잘라줍니다. 다 잘라주면 그리고 12일 후에 보면 이렇게 손지가 완전한 새로운 국화 가지로 이렇게 자라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국화 줄기는 뿌리에서부터 순까지 공예를 한 번도 받지 않는 신세대 국화입니다. 그래서 선도가 높고 활력이 강하고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도 강합니다. 이러한 손나는 일반 작품에서는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거시장스럽기만 합니다. 대국 다른 대작에서는 500송이 이하에서도 물론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됩니다. 대개는 500송이 이상 작품에서는 필히 이 손나를 받아서 작품을 만들어야 분지 작업이 순조롭고 마지막 결과가 좋습니다. 그럼 석부 특작 손나를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소국 분재 손나는 50cm 이상의 긴 뿌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분양작과 일부 석부작은 손나를 만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거창스럽고 불편하게만 합니다. 손나 석부는 8월 15일부터 삽목상에서 전조처리를 시작합니다. 꽃망울이 생기고 꽃이 피는 기간 9월, 10월, 11월 3개월을 생략하고 그 기간에 국화 줄기와 뿌리를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뿌리가 내리게 되면 10월 1일경에 이렇게 60, 70cm 긴 원통에 심습니다. 그리고 분재수 뿌리 밑둥에 각목을 받치고 뿌리를 사방으로 펼쳐 놓아서 돌의 안침 자리를 먼저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공간에 원통 공간에 거름이 10% 정도 배양된 새 배양토를 충전합니다. 다음에 아래에 화분은 칠로분인데 여기에는 거름이 20% 내지 30% 배합된 새 배양토를 채웁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 뿌리가 아래로 거름을 따라서 유인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처음부터 국화는 줄기를 길게 길러 올립니다. 논스톱으로 길게 30cm 이상 길러 올립니다. 격가지가 나오는 것도 모두 그대로 두고 그대로 무성하게 길러 올립니다. 왜냐하면 줄기가 길게 자라오르는 만큼 상대적으로 뿌리도 아래로 길게 자라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이 줄기를 자라오르지 못하게 한다든가 또는 한꺼번에 잘라버리면 활력이 침체되어서 뿌리가 자라내리지 않고 정지 상태로 월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나 받는 데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길게 길러 올려야 됩니다. 물을 줄 때는 위로는 건조하지 않을 정도로만 주고 아래로 물과 액비를 주로 아래로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 뿌리는 물과 걸음을 따라서 비료를 따라서 아래로 급속히 자라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2월 하순까지 줄기를 길게 자라 올리고 뿌리를 아래로 길게 자라내리게 합니다. 길게 30cm 이상 줄기가 자랐을 때 3월 1일경에 꼭대기에 1차 적심을 해서 활력을 아래로 내려주면 뿌리가 아래로 길게 더 자라내립니다. 그리고 10일쯤 후 3일 10일경에 보면 밑둥에서 새싹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통지싹 선아입니다. 다시 10일 후 3월 10일경에 2차 동절을 합니다. 통지싹이 나오는 것을 보고 동절을 하게 해서 활력을 또 한번 아래로 내려주면 뿌리가 조금 더 길게 자라내리고 3월 20일경에 보면 통지싹이 선아가 손지로서 조금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이것을 마지막에 3월 20일경에 마지막으로 원줄기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이 활력이 내려가서 3월 하순경에 보면 이 뿌리가 50cm 이상의 길이로 길게 자라내립니다. 3월 하순경에는 이 손아가 손지로 완전한 국화가지로 자랐습니다. 이것을 원통을 쏟아서 흙을 털어냅니다. 그리고 이 포기는 일반 분재소와 같이 노지에 심지도 않고 강목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길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월 1일에 미리 예정대로 준비해둔 높은 돌에 이것을 올려서 뿌리를 길게 아래로 들이옵니다. 그리고 손지는 화분과 돌의 분위기에 맞춰서 조화되도록 돌 위에서 수형을 만듭니다. 이와 같이 봄부터 가을까지 돌과 뿌리와 분재수 이 3자 조화를 이루면서 특작 화분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작품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카소리카페 강창학이었습니다.